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한 발 앞서서 실적에 미리 좀 대비를 하면서 투자 전략, 미리미리 실적 시즌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 특집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봐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코스피가 3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3000선이 붕괴가 됐지만 뭐 시장에서는 그래도 3000선 중요한 것보다 실적주들을 잘 우리가 선별해서 골라서 오히려 투자의 앞으로의 어쨌든 3000선은 지지해 줄 거다라는 그런 견고한 좀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을 잘 골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조용찬 소장님과 좀 이야기 나눠보면 미국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러면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도 미국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그래도 다시 조금 숨을 붙이어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정 국면을 통해서 뭐 헤지 펀드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가 또 ETF 쪽에서는 기술주들과 관련된 비중을 좀 서서히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테슬라라든지 애플, 아마존과 관련해서는 현재 증권사들의 그 전망 보고서들이 상당히 실적들을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지수들의 EPS 그 추이를 보면은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 EPS 증가율 우리 다른 것보다도 궁계 일학일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또 자본력까지 갖춘 데다가 보유 현금이 많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서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들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물 국제 수익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기업들 중에서 디지털화, 인공지능, 그리고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 사회를 주도하고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 주 후반서부터는 네. 아무래도 실적 전망들이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과 관련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또 우리 시장과는 약간 다르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바로 주가가 반응하면서 뭐 시간에 걸려서 급등하고 그 다음날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죠. 이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기술주들의 반등세를 부스트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술주들이 다시 좀 볕들까요? 네,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소외받았었죠. 그런 쪽에서 뭐 금리 얘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제거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시장에서는 가장 성장주의 조건도 어떤 주가가 많이 밀린 게 대표적으로 호재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일단 실적 흐름들 괜찮다라는 분위기 쪽에서 발판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위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죠. 그렇죠. 우리 미국 시장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재미없으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지금 시장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뭐 거의 한 50% 정도는 다 올라갈 걸로 지금 전망하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수출과 함께 잘 나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 지금 대표적으로는 뭐 자동차와 석유화학,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시장에서 맞게 전략을 채우는 건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조용찬 소장님께 우리 시장 뭐 아까 저희가 뭐 삼성전자 이야기 김민수 대표님도 해 주셨지만 오늘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인텔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 기술주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받쳐줘야 지수도 올라갈 거고 전체적인 업황 분위기도 바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반응 보이면서 좀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호재는 일본의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의 공장이 불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도 낙하 공장이라고 해서 주력 생산 공장이 불이 났는데요. 일본에서는 1개월 내에 수리를 하겠다지만 실제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3개월 정도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완성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그 MCU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 그 컨트롤러를 써야 되는데요. 이번 그 사고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0만 대 정도의 생산 피해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일본 GDP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연율 환산으로 2.62% 정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자동차라는 것은 보험사를 비롯해서 금융기업 그리고 운송업체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2분기에 일본 GDP를 무려 7.3% 연율 기준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고가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를 충분히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그대로 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대만이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5월달 이후에도 현재 같은 가뭄이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7개 품목과 관련해서 생산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그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증시는 다른 증시보다도 상당히 선망할 가능성이 크고요. 터키발 외환위기 쇼크로 인해서 신흥국 위험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자동차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우리 시장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님께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일단은 1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오늘 나온 뉴스 파운드리가 역시 이제 앞으로 돈이 되는 쪽인가 봅니다. 인텔까지 뛰어들게 되면 TSMC도 견제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는 항상 신경 많이 씁니다. 네. 네. 사업부가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네. 이 자그마한 게 영향이 끼칠 수도 있고 큰 게 영향이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밀접하게 구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겠죠. 네네.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슈와 여러 가지 얘기는 일단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는 있어도 여전히 지금 발표할 1분기 실적, 적어도 상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 특히 어떤 지금 IM 부분이라고 하는 갤럭시 S21이 또 나오는 실적 동향들도 이제 글로벌 출시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도 네. 이제 2분기까지도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지난 분기보다는 좀 흔들려도 여전히 레벨업은 될 쪽으로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흔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 기회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8만 원대 초반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를 통해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또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에 비메모리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에 파운드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나면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우리 조용찬 소장님께 최근에 2차 전지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이제는
뭐 기술주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전기차와 엮여 있는 종목이기 업종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에 어쨌든 뭐 폭스바겐이나 뭐 현대차에도 자체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부담을 받았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뭐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아직 너무나 미약하고요. 2차 전지 관련 쪽은 어떻게 좀 전망할까요?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은 앞으로 2035년까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만 하더라도 올해 신규 자동차들의 그 증가폭을 보면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40% 이상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미국 기술주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우리의 시장에서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는데 자,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이고 단기적인 악재들이 좀 출몰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마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또 모멘텀이 어떻게 바뀔지 그때 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투자 전략 포인트를 좀 짚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먼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